그리고 SO의 이정민, 그리고 윙의 그 좋은 선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광남사중 입장에서는 그 축구룹이 또 속전을 하는 그런 그 어떻게 그 뉴스를 하고 오늘 그 결승한다는 게 사실 그 선수들이 좀 그 시합 분량 경기는 선수들이 아주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 시작했습니다. 나영 창바에서 그 패스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라이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상태에서 두 손을 잡고 트라이를 했는데 안타깝고요. 네. 조금 높이니까 그래서 오늘 중심으로 하지만 다시 한번 왼쪽에 스마트라이 성공입니다. 12대5 트라이 성공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나가서 양정 중앙으로 최민희 트라이 두 번째 성공. 제가 옆으로 패스했으면 쉽게 연결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승리를 이겨내고 5번 장면 그리고 트라이를 받습니다. 부장 이승우 선수가 트라이와 성공을 했습니다. 이승우의 트라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이겨내면서 그대로 트라이. 아 지금 트라이 라인 넘쳐오셨어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에 체크다운 한 다음에 선수 5번 이용민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볼을 다시 심은 다음에 들어가고 연결했거든요. 선수거든요. 자, 패스. 왼쪽으로 본인이 직접 당구 골파를 시도해 봅니다. 그대로 트라이 라인 쪽까지 막는 자가 없습니다. 주인공 윤영민. 자, 그 4번 이병호 플레이를 시키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뽑아 시켰거든요. 플레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양정 중학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성공시킵니다. 점수가 36대 10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움직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양동경과 전술이 어떻게 좌우를 움직여서 정확히 수도가 있어요. 후반전 15% 수도 경기가 다시 후반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되는 성남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양동중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과 동시에 럼프 이리안 선수가 그렇죠. 지금 또 저 패스도 돼야 되는데 후 있는 양정중학교 플럽 이완 다시 한번 여기서 끝까지 좁은 공간에도 수를 쓰지 않고 상대방이 태클 교활도 불교자처럼 그렇죠. 지금 컨택을 하면서 지금 볼을 완벽한 움직임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라인 근처에 자주 위기 상황 하지만 이것을 뚫어내서 양정중학교 후반전 첫 트라이의 주인공 양정중학교 주인공 신현수입니다. 5번 그런 다음에 또 패스를 주고 오른쪽 이겨줬습니다. 패스 태클 이겨내면서 그대로 공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양정중학교 이완 선수 또 모두 포지션이 풀어진데도 불구하고 저 여유 있게 이거 트라이 후에 그 안정근한테 손을 흔드는 이거 여유로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패스 예 좋았어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풀백까지 이겨내면서 3번 이완 선수 그리고 이완 대단합니다. 트라이를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아 이완이 전반전과는 훨씬 더 달라진 모습을 가져갑니다. 아 지금은
백보다는 볼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요. 세이빙이 필요한데. 네. 아쉬운 실수. 양정중학교 그리고 트라이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골대 근처에서 양정중학교 선수들이 그리고 트라이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더 벌려놓게 되는 양정중학교. 그리고 이것도 공격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실문 선수 다 움직임이 좋은데 센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패스를 해줘야 돼요. 지금의 과정 마지막에 라인을 넘어서 트라이를 성공시켰다는 판정이 나옵니다. 한번 좋습니다. 이번에도 유현우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점수 22점까지 7세트 공기 전국승별 럭키 선수권대회 중등부 우승팀은 양정중학교입니다. 64-24 결승전 무대에서 양정중학교가 이 초반에 전반전에 벌려놓은 점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외로 차로 경기 중 양정중학교가